오이와 고수 편식의 과학적 이유. 아, 역시 김밥엔 오이가 빠질 수 없지. 응? 왜? 너 지금 우리 오이한테 왜기라고 했어? 그렇게 쓴 오이를 누가 먹냐? 좀 써도 못 먹을 정도로 쓰진 않잖아. 아니, 절대 못 먹을 정도야. 그럼 너 고수는 먹지? 으야, 나는 고수가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. 노우야,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? 뭐? 두유와 노우가 오이와 고수를 두고 싸우고 있네요. 그런데 노우가 오이와 고수를 싫어하는 게 유전자 때문인 거 아셨나요? 우선 오이 얘기를 들어볼까요? 오이는 박과식물에 속합니다. 박과식물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쓴맛을 내는 성분을 포함합니다. 누군가는 쓴맛이 나는 오이가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도저히 못 먹겠다며 오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.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팀은 이 차이를 유전자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TAS2R38 유전자가 쓴맛을 느낍니다. 바로 이 유전자에 쓴맛에 민감한 유형과 둔감한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. 민감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둔감한 사람에 비해 쓴맛을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연구팀은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감한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. 다음은 멕시코, 베트남, 중국 음식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신료, 고수입니다. 누군가는 고수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며 고수를 멀리하는 반면 고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생명공학회사 23앤미 연구에 따르면 고수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OR6A2 유전자에서 발견됐습니다. 이는 후각과 직접 관련 있는 유전자인데요. 고수에서 비누 향을 맡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변형돼 알데하이드 성분 냄새를 감지하는 거라고 합니다. 알데하이드는 주로 향수와 마취제로 쓰이는 액체입니다. 고수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면 쉽게 먹지 못하겠죠. 하지만 고수 선호도에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경험과 문화 등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. 고수의 원산지인 지중해와 중동에 사는 사람은 고수라는 향신료에 익숙해 잘 먹는 반면 예부터 요리에 고수를 쓰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비교적 낯선 향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견인데요.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인의 21%가 고수를 싫어한다고 한 반면 중동인 중엔 단 3%만 고수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. 제 주변에도 오이와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물론 오이와 고수가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변에 오이나 고수를 절대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는 편식이 아닐 수 있으니 이해하고 배려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